아, 얼굴 나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참.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10번 실습을 하시는 건데, After 40 minutes of getting massage, 10번 되면 10 가능한 minutes of 거예요. practice is 그냥 followed. 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시는데, 지금 수습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레몬차인데, 입맛에 좀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거라서, 살짝만 맛을 보시고, 맞으시면, 예, 많이 드시고, 근데 그게 이제, 백설탕 안 넣고, 그 비정제설탕만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레몬은 100% 레몬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집어넣고. 네?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나니까, 살짝 그냥 새콤한, 그렇게. 그냥 음료수 대용으로 드시면 돼요. 지금 마사지 지금 받아보신 게좀 어떠셨어요? 아, 훨씬 나아졌어요. 허리가 네. 되게 앉아있기 힘들었는데, 좋아진 것 같아요. 허리가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협착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 네. 네, 되게 단단해지시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선생님 눌러드렸는데, 아, 좋았어요. 네, 그렇게 해드렸는데 좀 시원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조금 이제. 그게 또, 보통 여기 협착 있으신 분 많이 오시거든요. 하여튼 이 협착 되시는 분들이 여기 받고 나서 병원 안 가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는 뭐 심한 건 아니신데 어깨 한번 돌려보시라고 해주면 근데 좋아요. 네, 좋아지고. 네. 마사지는 주로 자주 받으시는 편이신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 태국 같은 데 가면은 한 번씩 받았었고요. 한국에서는 뭐 거의 받을 일이 없었는데, 허리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아, 이걸 좀 병원 가기 전에 한번 마사지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대부분이 마사지 여성분들이 하시는데, 힘이 좀 약해가지고, 저는 좀센 걸로 해서 했다가, 근데 아직 좀 젊어 보이시는데 아직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 그 결혼은 아직 안 하시는 거예요? 결혼했고요. 결혼하셨어요? 네, 직장도 있고요. 네네. 잠시 이제 테이크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병원 같은 데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허리 때문에? 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신경하고 허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아 맞아요. 협착이 좀 일어나서 눌러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치료한 적이 몇번 있고요. 1년에 한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저도 그냥 컴퓨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깨하고 허리가 이렇게 겁먹이 되면서 많이 협착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서 주사 요법으로 1년에 한번 정도 갔었던 이게 교육도 있다고 계속 본것 같은데 가격대가 어떻게 됐지?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솔직히 짤로 조금씩 봐가지고 30만 원으로 봤거든요. 속성 과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가격이 그게 유효한 건가요? 30만 원이 예전에 30만 아 원인데 그때 보신 거예요?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다가 예,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아, 영상 중에는 아마 그게 옛날 영상 있잖아요. 네네. 아, 거기에 그런 아마 거구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때는 이제 3시간 30만 원 있던데 요즘에는 5시간 50만 원 아, 그 교육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별개. 아. 변경을 했는데 이거 받아두면은 나중에 뭐 애들한테도 아니한테도 내가 그냥 해주면 되겠구나. 원래 방법을 알고 하면은 좋은 거니까. 결혼을 하셨더라도 빈방 좀 이러면 아프지는 않을 건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집에서 하긴 좀 쉽지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출장으로 등록해드릴 수는 있어요. 출장 문의가 좀 많지는 않아요. 출장 문의가 많지는 않고 그 정도 가서 제가 누굴 해주기보다는 좀 배워서 아내를 좀 해주려고 예, 그래서 그게 속성으로 퀄리피케이션이 나오는 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회극이거든요. 아, 네. 1회극인데 그거 이제 길게 배운다고 해서 네. 보통 저도 배울 때 제가 배울 때는 한 보름 정도인가? 네. 보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름인지 20일인지 한 달이었나? 근데 일주일에 뭐 세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 빠지고 네.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진도가 잘 안 나가서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론 수업 있는데 뭐 그렇게 이론 수업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게 하는데 하루면은 일단은 충분한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2시간만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일을 보냈었어요. 2시간만 하고 일을 딱 보냈었는데 그래도 뭐 컴플레인 안 나오고 다 그렇게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5시간이니까 거의 타임 마사지, 옛날 타임 마사지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타임 마사지 들어가고 좀 더 이제 좀 저도 그동안 이제 20년 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좀 이제 교육을 좀 더 5시간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이제 인텐시브하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족하지는 않은데 받고 나서 좀 일을 하셔야지 예 그게 늘죠. 근데 만약에 한번 받고 나서 안 하고 계시면 좀 네 이게 좀 떨어진다 이거. 그래서 어차피 귀인한테 해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연습 대상은 충분히 있으신 거죠. 네. 네. 집에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뭐 굳이 뭐 이렇게 한 달 교육 받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 명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 지도이다 보니까 좀 핵심만 딱 짚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부족하지는 않고요. 부족하지는 않고 시간이 남죠. 그러면 이제 식사는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늦게 오시면 네? 퇴근하고 이제 늦게 오시면 집에 가기 힘들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네. 그때는 숙식도 하룻밤도 네. 숙박도 해드릴 수가 있고 네. 또 멀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 집에 가기 어렵다면 저녁에 늦게 오실 경우는 하루 숙박도 해드릴 수가 있고 네. 개인적으로 네. 되게 용어를 되게 잘하셔서 발음이 되게 네.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찾아오셨나요? 너무 좋던데요. 발음만 좋죠 뭐 그냥 발음만. 아 근데 진짜로 네. 저는 그게 네. 한국 명사인데 네. 영어로 네. 자막이 이렇게 쓰긴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들어보니까 발음도 외국인 네. 발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또 네. 보니까 어떤 것도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네. 있고 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그때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네. 손님 받을 정도면 돼요 그냥. 네. 난진이 요야쿠 시마스. 난진이 요야쿠 시다니 데스까? 몇 시 예약하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약할 정도로만 이렇게 해지 뭐 긴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건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컨버세이션은 되지만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다 들리지가 않아요. 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네이티브나 미국에 사셨었어요? 아니 3개월 그냥 여행만 네. 여행만 3개월 뉴욕 파리 3개월씩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워낙 빠르니까 그냥 말하죠. 네. 워낙 빠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 걔네들이 천천히 대화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화가 되기는 하는데 걔네들끼리 말하는 거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되고 말이 막 쑥쑥 흘러가니까 영화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영화도 이렇게 들으면은 자막이 있어야 듣지 그냥 하는 거 그래서 근데 막 의학 쪽 지식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네. 경락해 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네. 혈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상당히 네. 네. 박학박식 한 사시구나. 많이 아시는 분 그래서 이것도 전문을 되게 잘 시켜서 사실 그거 보고 나서 네. 아 이거 좀 전문가 같다고 찾아온 네. 거였거든요. 네. 이게 그냥 마사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 이론하고 네. 프랙티스가 실행이 딱 맞아야 이게 정확한 네.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내가 공대 나왔는데 되게 네.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되게 먼데 찾아본 거예요.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요? 평촌이요. 평촌? 네. 평촌님의 그 밑에 그 사당 아니, 지나서 밑에, 네, 맞아요. 범계 위에. 위에. 네. 범계 위에가 평촌? 네. 아, 옛날에 제가 금정역에서 잠깐 살았어요. 아, 금정이요? 네. 네. 거기는 군포죠? 네, 네, 네. 이제 안양. 네. 그냥 평촌이어서. 또 사당에 살다가 네. 이제 애들도 낳고 이렇게 사당은 이렇게 사실 상업도시잖아요. 상업시잖아요. 네. 수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아, 그냥 조금 경기도인데. 네. 아니에요. 그쪽이 좀 좋죠. 네네. 일기 신도시여가지고. 네. 딱 구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상가, 여기는 주거지요. 여기는 네. 학교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네. 성장이 괜찮아가지고. 네. 근데 거기 정착을 했어요. 네. 어차피 뭐. 차도 좋긴 한데. 네. 어차피 둘 다 저는 뭐 셔틀 이용하고 아니면 차를 네. 이용하니까. 네. 뭐 둘 다 뭐 출퇴근에 문제가 없고 애들도 네. 공원도 큰 공원도 있고 네. 사당에서는 되게 애들 놀 때 막 좁은 그 네. 놀이터에 애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네. 아 이거 어떻게 이런 데서 정말 노냐 이렇게 했었는데 가니까 너무 곳곳에 네. 놀이터도 많고 그냥 숲도 이렇게 많이 묵어져 있어가지고 네.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아 좋다 여기서 그냥 정착을 하자 싶어. 그럼 거기 아파트세요? 아니면 아파트에 아파트인데 뭐 좀 환경이 좀 친환경적으로 돼. 그러니까 그게 일기 신도시 30년 정도 됐잖아요. 30년, 35년 됐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모든 가로수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니까 봄에는 이게 낙엽이 이파리가 올라오고 여름은 유성이도 발이 떨어지고 겨울이 논하들이 이런 게 다 보이고 네, 그리고 바로 조금만 가면은 중앙공원 특공 공원이 있어서 여름에 물이 계속 나가게 물놀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옆에 연도 날리고 자전거도 타고 막 이래서 그리고 뭐 주말에는 이렇게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애들 크면 학원가도 가까워서 바로 옆에 와가지고 학원 공부할 때도 괜찮겠다 싶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서울랜드도 네, 같죠. 서울이 가깝죠. 네, 주정거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굉장히 좀 한적하고 네, 네? 좋아요. 네, 한적하고 제가 군포 있기 전에 대암이 쪽에 아 대암이요? 네, 밑에 거기, 네. 거기 완전히 그 논밭 군밭이죠? 네, 거기 그 석촌 무슨 호수지? 반월호수인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거기 호숫가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가 살기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기는 근데 여기도 외곽이긴 하고 네네. 이렇게 좀 나무가 많고 이렇게는 한데 네네. 거기가도 이렇게 좀 살기는 네네. 좀 좋은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하고 재 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데 네. 그 자연만 유지하고 건물만 다시 올라가면은 상당히 네.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집 주변은 다 재건축 네. 다 하고 하려고 네. 시공자 선정이 다 됐었거든요. 네. 다 같이 막 올라가도록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어차피 상권 있고 교육 있고 주거 지역 이게 세 개만 있으면 사람들이 네. 모이는 지역이니까. 네. 그래서 집 잘 샀다 여기 잘 샀네 네. 그냥 서울에서 그냥 찌질하게 그냥 전월세 사는 것보다 여기서 네. 집 사가지고 빨리 빚 갚으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네. 결정 잘했네 서로 이렇게 네.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저도 이제 마사실 너무 이제 오근 쪽에 있다 보니까 아, 네 저는 이게 때를 되게 그 문자 받기 전에는 네. 어딘지 그 찾아봤는데 상당히 멀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지하철이 있으니까 오는 게 별 문제는 아닌데 지하철 뭐 사실 뭐 한 시간 정도는 뭐 문제는 아니죠. 대부분 뭐 주세모 갈아타면 한 시간 정도는 금방 가니까 괜찮지 뭐 해서 왔는데 근데 선생님은 그 50대이시라고 한 것 같던데 되게 젊어 보세요. 네, 네, 진짜로. 그래서 그 저는 처음에 이렇게 미국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미국에서 네. 마사지를 하시다가 네. 한국에 오픈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사지 받아봤었거든요. 아, 미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아 저는 이제 회사에서 네. 1년간 네. 이제 주재원으로 갔었는데 아, 어느 쪽으로?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라고 LA에서 조금 더 올라간 쪽에 있었어요. 네. 거기가 이제 뉴욕하고 되게 비슷한, 비슷한 물가 너무 비쌌어요 물가가 네. 근데 이제 백인지의 사회였는데 네. 거기서 아는 분이 이제 네. 마사지 권을 두 장을 줬어요 아니에요 저 가라고 네. 갔었는데
되게 되게 시원했었어요. 그때도 뭐, 아, 태국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되게 전문적으로 잘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되게 좋다. 아, 덕분에 이렇게 마사지도 한번 받아보네. 그래서 아, 여자가 네 여자가 있었는데 아로마 미국엔 주로 아로마 모르겠어요. 뭘로 했지? 옷을 입고 갔나요? 아니면 아니요 다 벗는데 네. 이렇게 센치를 재더라고. 여기까지 하면 다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중요 부위만 가리고 네. 이렇게 손을 재가지고 주문 뭐 이렇게 뭐 하고 네. 다시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기억 잘 안 나요. 10년 전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요 부분을 가리면은 네. 그 부분은 마사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하지 않아요. 그 사타구니까지만. 사타구니까지만. 네. 팬츠는 벗는데 겉을 덮어먹고 네.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아. 이렇게 부분도 이렇게 네. 손가락 이렇게 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네. 해주시고 그거 하고 나서 아니에요. 네. 이렇게 태국도 가서 마사지도 받아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국내에서는 뭐 그 마사지적인 거 없어서. 네. 근데 저는 태국에서 받았을 때는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받으니까 다 벗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도 스파에서 했는데 뭐 물론 타올은 처음에 이렇게 가리고 하죠. 엎드려 있을 때는 다 풀고 이렇게 아. 하거든요. 태국에서는 그래도 어떤 것 같아요. 거의 찜질방옷 같은 거 네. 입고 무슨 옷이요? 찜질방. 찜질방 옷? 네, 반바지 반팔 입고 네. 그 타이 마사지는 그렇게 하기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일 마사지는 입고 하는데 물론 택배 같은 데는 물론 다 벗고 하겠지만 택배 네. 아니고 이제 스파 같은 데 그런 데서 했을 때도 다 오일 마사지니까 어차피 전신 네. 해야 되니까 다 벗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벗고 하는 마사지로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해외에도 이렇게 하니까 네.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아마 아로마 전신으로 하면 다 벗기는 하겠죠.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많이 안 가봐서 네. 국내에서 진짜 거의 안 가봐가지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직장, 네. 집, 뭐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통기 바퀴처럼 사니까